이채훈의 킬링 클래식.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승조 씨한테 한 잔을 드리고 싶지만 예. 조금 우리는 친하니까 조금 이제 보류해두고 먼저 주셔도 되고 뭐 에휴. 아니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네. 좀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으셨을 네, 것 네. 같아요.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 일이 있죠. 예. MBC에서 4년차 된 권성민 PD를 해고했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 MBC 보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이제 올렸고 그렇습니다. 투쟁을 할 것이다. 예. 그런 글을 올렸는데 그 징계로 정직 6개월을 받았죠.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은 다음에 끝나니까 또 경인지사로 발령이 나왔고 예.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부서로 발령이 그렇죠. 난 거였군요. 그런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닌데 예. 권 PD는 그걸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살아있는 PD인 거죠. 예. 침묵하라 그런다고 거의 복종하지 않고 이번에 또 유배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유배가 있다고 웹툰을 그렸다고 예. 해고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저도 뭐 글을 통해서 재심해서라도 해고를 백지화 하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겠는가 예. 글을 썼는데 재심해서 해고를 확정했어요. 준비해 오신 곡을 보니까 비발디의 봄. 비발디 봄. 예. 네, 입춘이니까 뭐 봄을 노래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이 봄이라는 곡이 갖고 있는 음악 형식을 설명하려고 해요. 리토르넬로 형식입니다. 이탈리아 말로 돌아오다. 권성민 PD는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음악을 먼저 들어볼까요? 아니면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음악을 들어볼까요? 리토르넬로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드디어 봄이 왔다. 그 주제가 나오고 예.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고 또 그 주제가 또 돌아오고 또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고 또 주제가 돌아오고 계속 예. 그 A, B, A, C, A, D, A, E, A 그 A로 계속 돌아온다는 거. 아, 그렇군요. 비발디는 봄 1악장에 예. 자신이 이제 소네트를 적어놓았어요. 그래서 그 첫 주제는 드디어 봄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들으신 게 바로 리토르넬로 주제입니다. 예. 앞으로 사이사이에 다른 멜로디가 나올 건데 언제나 이 주제로 돌아와요. 이게 인간 정신을 반영하는 거죠. 인간 정신을 예, 변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도 결국은 또 원상으로 돌아와야만 우리는 만족하는 거죠. 예, 예. 리토르넬로 사이사이 에피소드 그걸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 에피소드 역시 비발디가 이제 묘사를 해놨는데요. 새들은 매우 기뻐하며 즐거운 노래로 인사를 나눈다. 봄을 이렇게 좀 예찬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 정말 새들이 기뻐서 노래하는 그런 느낌 나죠? 예. 예,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원래 주제가 돌아와요. 역시 드디어 봄이 왔다. 또 다 같이 외치는 거죠? 네, 이렇게 주제가 다시 나오고 예.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죠. 다른 이제 선율. 여기는 이제 비발디가 뭐라고 써놨냐면 산들바람이 부드러운 숨결에 시냇물은 정답게 속삭이며 흐른다. 예, 들어볼까요? 어때요? 산들바람 같죠? 정말 살랑살랑 부는 그런 바람처럼 네, 느낌이 예, 예. 듭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봄이 왔다 그 주제가 나오죠. 예.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조가 좀 바뀌어요. 조성이 바뀌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거죠. 네,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주제가 나온 다음에 예. 약간의 변화를 요구하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하늘은 검은 망토로 뒤덮이고 천둥과 번개가 몰려온다. 들어볼까요?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예. 비발디 음악이 뭐 이렇게 낭만주의 음악처럼 강렬하지가 않으니까. 예, 정말 그 천둥 번개가 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지 않고 조금 이제 애교스럽게 느껴지긴 하는데. 바이올린 소리가 그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시대로서는 이게 천둥 번개 표현으로는 충분한 거죠, 이 정도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가죠. 근데 이번에는 슬퍼요. 그래서 봄이 왔지만 슬프다 이제 그런 느낌이 되죠. 슬프긴 슬퍼도 역시 주제로 돌아온 건 마찬가지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인데요. 잠시 후 하늘은 다시 파랗게 개고 새들은 또다시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마지막 그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끝나게 되죠. 예. 네, 끝까지 들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이제 형식 리토르넬로 형식 아시겠죠?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형식은 뭐 비발디가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이제 활용을 했고요. 예, 예. 바로크 시대 이제 바하, 핸델도 이 양식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 협주곡이 표준 양식이 됐어요. 표준 양식. 예.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소나타 형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주제가 제시되고 그게 발전, 전개, 갈등 되다가 결국 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끝나죠. 정상적인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발전하고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야만 사람은 만족할 수 있죠.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엔 또 봄이 와야 되는 게 그렇죠. 맞으니까. 그렇죠. 그런 질서가 있는 거고 예. 그 사리가 있는 건데. 그렇죠? MBC 경영진이 파릇파릇한 권성민 PD를 해고한 것은 이 사례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그 사필귀정이라는 그렇죠. 말처럼. 네. 리토르넬로는 예. 사필귀정의 형식입니다. 권성민 PD가 언젠가 MBC로 반드시 돌아온다 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예,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아무튼 권 PD를 해고하면 뭐 임기 중에는 뭐 안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예. 권 PD의 PD 인생이 현 경영진의 임기보다는 훨씬 길겠죠. 뭐 전문가들도 전부 재판으로 가면 이건 부당해고가 확실하다. 예. 부당해고 판결이 날 거다. 그리고 또 언론사 내의 표현의 자유는 뭐 일반 기업보다도 더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판례도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한 거는 정말 MBC 경영진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예. 이런 격언을 그냥 몸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 인생이 정말 하루살이처럼 가련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비발디의 봄을 듣고 있으면은 특히 전반부는 힘차고 밝은 느낌인데 그렇죠. 예. 역시 봄이니까. 전반부 그 A, B, A, C, A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 MBC가 시청자의 사랑을 받던 그런 그 시절이요. MBC. 예.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에피소드 갑자기 하늘이 검은 망토로 뒤덮이고 천둥과 번개가 몰아친다. 뭐 이건 지금 현 상태 같고요. 예. 하지만 결국은 이런 시련은 결국 해소될 거고 하늘은 다시 파랗게 개고 새들은 또다시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겠죠. 세상 이치가 뭐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비발디 봄 1악장 리토르넬로 형식을 기억하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앞서 곡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서 그런지 네. 그냥 들을 때와는 느낌이 확실히 다른 건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권성민 PD 해고를 보면서 권 PD에게 뭐 전하고 싶은 말 그런 건 없을까라는 생각도 네. 해봤거든요. 분노를 사귀지 못해갖고 이 곡을 MBC 경영진한테 드린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후회될 행동하지 마라. 사실은 권성민 PD한테 드리고 싶은 음악입니다. 권 PD는 제가 개인적으로 몰라요. 예. 연배 차이가 하도 많이 나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그 MBC의 그 잘못된 세월호 보도 그걸 뭐 불이익을 당하면서 비판을 했고 또 올해는 또 이제 유배된 걸 유배됐다고 말해갖고 해고까지 됐는데 이게 옳은 걸 옳다하고 그러다 그런 건 그러다 할 수 있는 그 용기 예. 그걸 갖고 있는 PD이기 때문에 훌륭한 PD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봄은 어김없이 올 거고 우리 권 PD도 MBC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클린클래식 이재훈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